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해왕사 김종우입니다. 오늘은 챕터 4 고조선입니다. 그리고 고조선하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요약 강의니까요. 고조선하고 이제 여러 나라 성장까지 해야겠죠. 제 거 필기노트 9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요 여러 나라 성장이 조금 더 잘 나오긴 합니다. 근데 요즘 국가직이나 지방직에서는 요새 고조선이 꽤 나오는 편입니다. 계리직에서는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혹시 모릅니다. 또 여러분 아직 안 나왔다고 안 보면 안 돼요. 저번에는 계리직에서 부여가 나오긴 했는데 나왔던 거 또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고조선도 나올 수 있다. 고조선 요즘 고조선 뭐가 제일 잘 나오냐면요, 팔조법이 요즘 잘 나옵니다. 팔조법, 특히 팔조법에 50만 전 있거든요. 아, 그거 정말 잘 나와요. 정말 잘 나와요. 그거 여러분 꼭 봐줘야 합니다. 그거 우리 함께 체크하도록 할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뭐 배웠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를 배웠습니다. 기억나죠? 한번 우리 복습하고 가자. 아무리 시간 없어도 복습은 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시간 없어도 할 건 하고 가야죠. 우리 구석기하고 신석기하고 청동기하고 철기 배웠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했냐, 선사시대라고 하죠. 선사시대 이거 배웠죠. 그렇죠. 구석기는 어느 사회라고 했죠 여러분? 구석기는 무리지어 다녔다고 했잖아요. 무리지어, 무리사회. 그렇죠. 신석기는 이제 시족사회, 군장국가, 그 다음 연맹국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배울 고조선 어디냐? 이 청동기 시대에 있었던 나라예요. 어느 시대? 청동기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우리 또 배울 게 여러 나라 성장인데, 여기야 여러 나라 성장은요, 철기 시대입니다. 여기 이제 배울 겁니다. 그럼 구석기부터 보면 유물 유적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구석기 유물은 뭐 있냐? 주먹도끼하고 승배찌르개가 있었고, 유적지는 단전, 공상, 청굴, 종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신석기 볼게요. 신석기는 유물이 뭐가 있었냐, 유물은 여러분 가락바퀴하고 뼈바늘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토기도 나타나네요. 이던 눌핏. 그렇죠. 그 다음 유적지는 서부제, 양양, 수가리.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이 나야 돼요. 그 다음 여기는 돌돌돌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돌 몇 개? 네 개. 돌 농기구, 반달돌칼. 그렇죠. 거성문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고인돌. 고인돌 중요하죠, 고인돌. 그렇죠. 요 네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천동기 시대 때 또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비파형 동건 거친 무늬 거울도 있지만 중요한 건 또 토기도 중요하죠. 민미 붓이 있습니다. 민미 붓. 그럼 유적지는 울 여부살, 여부살. 근데 이게 돌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다음 철기 시대 때, 이거 뭐 쓸 필요 없어요. 앞에 있던 거니까 저하고 함께 하시면 됩니다. 철기 시대, 철기 시대는 독자적 청동기가 잘 나왔다. 세잔, 거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토기도 있는데 토기는 더 검이 있다. 그 다음 중국과 교류했다는 증거가 있으니 박명수 진짜 붓이다. 그리고 창원 다오리가 유적지다. 이렇게 됐는데 시험 문제는 두 개 비교하는 게 잘 나온다 했죠. 두 개 비교하는 게 잘 나온다고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 시대는 우린 뭐다? 선사시대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뭐 배우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청동기 시대에 있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를 배워요. 우리나라 최초 국가. 그게 바로 고조선이고, 그 다음 고조선이 끝나고 나서 여러 나라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제 여러 나라를 배우는데 여러 나라 성장,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 이런 여러 나라를 이제 배울 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이제 내용 들어갈게요. 어디부터? 고조선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를 되게 못 썼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런 판서, 이거는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거는 어떻게 하냐, 제가 쓰면서 같이 보는 겁니다. 제가 쓰라는 것만 쓰시면 돼요. 다 쓸 필요 없습니다. 목 때문에 좀 마실게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내용 들어가도록 하죠. 고조선
포인트를 봐야 하는데, 이 고수선 포인트는 어디가 잘 나오냐면요. 여러분, 순서 잘 나옵니다. 요 순서 있죠? 요 순서 잘 나와요. 이 순서하고, 옛날에는 이 순서가 잘 나왔는데, 요즘은요, 8조법이 잘 나와요. 8조법이. 8조법에서 그 50만 전이라고 있거든요. 이따 8조법 하겠지만, 그 사료 주고 문제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그거 여러분 잘 봐야 합니다. 역사 들어갈게요. 역사. 당군 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합니다. BC 2333년입니다. 삼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당군이 기록된 게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어? 이런 그 스님이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중국사하고 우리나라 역사를 대등하게 생각했나 봐. 그래서 중국 은나라 시작할 때 우리나라도 시작한 걸로 본 거예요. 그래서 고고학하고 좀 안 맞습니다. 고고학하고 좀 안 맞아. 더 높아요. 이게 좀 더 높습니다. 아직 고고학에서 유물이 청동기 유물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요. 2333년께. 아무튼 그래도 기록은 2333년이 됐는데 중국사하고 대등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군조선 다음에 기자조선이 있었대요. 기자조선은 기자라는 사람인데요. 이 기자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왔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요새는 좀 부정되고 있어요. 기자조선이. 그런데 기자조선이 시험 문제에 나올 수는 있습니다. 왜 나올 수 있냐? 기자조선이. 요 기자조선이요. 조선시대 때 상당히 중시했어요. 사람 이름입니다. 조선 중기에 이게 상당히 선호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거 꼭 적어주세요. 기자해가지고. 율곡, 우리 5천원에 있는 아저씨 있죠? 율곡 2가요. 책을 썼는데 그게 기자실기입니다. 기자실기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기자실기가 있는 거 보니까 조선시대 때는 기자를 상당히 중시했다. Why? 조선이란 나라는 중국 4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대. 좋지. 그래서 이 기자는 조선시대 때 상당히 중시됐고 지금은 안 되죠, 여러분. 지금은. 기록밖에 없는데 뭘 이거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어? 믿을 수가 없죠. 그렇죠.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요새는 부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자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조선시대 때 중시됐다. 이거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꼭 기억하시고 이거 적어주세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또 보시면 여러분 여기에서 또 세력이 이제 상당히 세집니다. 책 보면서 할게요. 이거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책. 요동, 요소, 한반도 북부까지 연나라와 대등할 정도로 강성했대요. 엄청나게 나라가. 그러니까 고조선은 지도를 그리면 여러분 그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기본서 같은데 그림 다 있을 거예요. 고조선 여기 있었대요. 근데 여기가 연나라야. 얘가 연나라인데 연나라하고 어떻게 대등할 정도로 상당히 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나라하고 충돌이 있어요. 중국에 따라 충돌이 있는데 고조선이 졌어요. 왜? 중국 기록이니까. 중국은 당연히 자기들이 이긴 것만 기록할 거 아닙니까? 연나라와 싸울 만큼 상당히 강성했지만 결국 연나라 충돌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서쪽 이천리를 뺏기고 어디로 이동했대요. 대동강 쪽으로 이동했대요. 이게 이동설입니다. 서울대 노태동 선생님이 얘기한 건데 뭐 이건 필요 없고 아무튼 연나라가 어떻게 쳐들어와서 고조선이 이동했다. 이건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 연나라 충동, 연나라 징계침입, 그래서 요동지방에서 대동강 유역으로 이동했다. 근데 이 대동강 지역, 지금의 평양 지역이 만만한 지역이 아닙니다. 상당히 좋은 지역이에요. 농사도 잘 되고 그리고 평지고 물 풍부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부왕 준왕이요, 부자 상속하면서 상당히 세력을 셌대요. 여러분, 부자 상속이 뭐냐? 부자 상속은 여러분, 왕권이 강화됐다는 겁니다. 자기 걸 아들한테 준다. 이거 왕권 강하잖아요, 여러분. 왕권 강하죠? 그리고 관직 체제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상대부 장군 박사예요. 상대부 장군 박사. 그래서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CF. 고구려는 글씨가 안 이쁘네요. 고구려는 사자 조의 선인입니다. 사자 조의 선인. 고구려는 사자 조의 선인.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자 조의 선인. 고구려는 이거 비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알겠죠? 안 보이네. 오, 자, 보인다. 오케이.
좋습니다. 사자, 소위, 선인까지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 부왕춘왕 이렇게 잘 나갔어. 그런데 이때 중국이 혼란기입니다. 진시황이 죽고요. 그 다음 진나라가 분열돼. 그러면서 한나라 고조 유방하고요. 초나라 패왕 항우하고 싸워요. 이게 초한전이죠. 드라마로도 많이 나오고 영화도 많이 나오죠. 중국 영화 많이 나와서 초한전. 이게 장기판 있잖아요. 초나라 한나라 있잖아.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 몰라도 돼. 어차피 중국 역사니까. 중국이 혼란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중국 혼란기 때 중국 쪽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난민으로 보시겠죠. 난민. 몰려오니까 그 중에서 위만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쪽으로 오는데 이 사람이 혼자 온 게 아니고 한 1,000명 가까이 같이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철기 문화를 우리나라로 갖고 옵니다. 중국에서 망명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망명하니까 이때 준왕이 이 사람을 위만을요 서쪽 방위로 맡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 이렇게 있고 있으면 이쪽 방어를 맡깁니다. 위만한테. 근데 갑자기 위만이 이 중국이 쳐들어올 것 같다고 보고할 게 있다고 준왕한테 보고하러 간다고 합니다. 그럼 준왕이 당연히 보고하러 와! 그런 거지. 아니 군사사령관이 여러분 대통령한테 보고할 거 있대. 그럼 보고하러 오라고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군대 이끌고 옵니까? 혼자 옵니까? 혼자 오는데 이 위만은요 혼자 온 게 아니고 자기 지지하는 그 특공대랑 같이 온 거야. 군인대랑 같이 온 거지. 군대 같이 와가지고 보고하지 않고 정변을 일으킵니다. 위만이. 그래서 정권을 장악해요. 그리고 준왕은요 여기로 도망가요. 밑에로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만이 이제 나라를 장악하는데 이게 바로 위만조선이라고 합니다. 위만조선이라고 해요. 그리고 밑으로 간 준왕은요 진구로 가서 진왕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갈게요 여러분. 그 다음 이제 6번 위만조선이 이제 전령을 잡았잖아.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 왔냐? 중국에서 왔거든. 근데 중국이 철을 많이 필요로 한다는 걸 알아요.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철을요 중개미 역합니다. 중개미. 어디 많았냐? 철이 이 진에 많았거든요. 이 밑에 진에 많은데 이 고조선이 여기를 장악하니까 이 진나라가 고조선을 통해서 한나라로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고조선이 여기에서 중개무역, 여기 1,000원 주고 팔면 여기다가 10만 원 주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막대한 이익을 받죠. 이 막대한 이익으로요 부자가 됩니다. 위만 조선이 부자가 돼. 그래서 옆에 나라를요 막 장악해요. 그래서 옆에 나라 어디 진번 임둔 같은까지 정복합니다. 그리고 예진이 한나라와 교육하는 걸 차단해요. 한나라와 교육하는 걸 어떻게 돼? 차단합니다. 예진은 이 동해니까 이쪽이겠죠. 이쪽 애들이 교류한 걸 이제 못하게 합니다. 왜? 돈 더 벌려고. 이런 가운데 예군 남녀라는 애가 망명을 해버려요. 예군이니까 아마 동해 사람이 아니었을까 유추할 수 있어요. 예족이니까. 동해는 이쪽에 있잖아요 여러분. 강원도 쪽에 있거든요. 그럼 고조선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 뒤통수에 한나라 식민지가 생긴 거예요. 이거는 안 되지. 그래서 이 한나라하고 갈등이 이제 발생합니다. 한나라하고 갈등이 발생해. 그래서 한나라에서 사신을 파견하는데 그 사신이 서파예요. 서파를 파견합니다. 그 한나라 망명한 다음 창해군을 설치하고 서파가 파견되는데 이놈이 또 개싸가지예요. 아주 나쁜 놈입니다. 이놈이 자기가 사신인데 사신한테 막 더뎌거리고 그 다음 자기 나라 갈 때 우리나라 사람을 죽이고 가요. 우거왕 이때 왕이 우거왕이거든. 위만이 아니고 우거왕 부하를요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우거왕이 이제 선택의 순간이 온 거야. 어떻게 자기 부하를 죽인 서파를 죽이면 전쟁이에요. 살려주면 위상이 떨어져. 그렇죠. 자기 부하를 죽인 중국 놈 서파를 죽이면 전쟁, 살려주면 위신이 떨어지고 구태타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할 겁니까? 우거왕은요 죽이는 걸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왜? 중국 사신을 죽였으니까 이건 전쟁이라는 거지. 그래서 한나라가 쳐들어오는데 한나라가 여러분 몇 번 쳐들어오냐? 두 번 쳐들어와요. 이 얘기는 뭐냐? 1차 때는 우리가 이겼다는 거죠. 우리가 이겼다는 겁니다. 보세요. 1차 때 우리가 이겼습니다. 근데 2차 때 우리가 패배해요. 그래서 고조선이 망합니다. 왜 망하냐? 이게 중요한데 왜 망하느냐면요. 여러분 내분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절대 내분 아니면 망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삼면이 바다고 70%가 산입니다. 70%가 산이야.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산에 올라가서 돌 던져요. 버팁니다. 버티기 잘해. 산에 올라가면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버티기의 제왕들이거든. 개김의 민족이에요. 개김의 민족. 근데 내분으로 망하는 거예요. 항상 내분으로. 우리나라 역사 보세요. 다 내분으로 망합니다. 내분 아니고 망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 2차 때 이제 망하는데 그 과정을 보면 조선상 역계경이라는 사람. 조선상 상이니까 관리죠. 조선상 관리 이름입니다. 역계경은 사람 이름이고. 조선상 역계경이 우거왕 위만의 손자입니다. 위만의 손자 우거왕한테 강화를 제의해요. 그러니까 거부하니까 망명해버려. 또 이계상 참 어딨냐. 이계상 참 여기 있네. 이계상 참. 이계상은 관직 이름이고 참이 이름입니다. 관직 이계상을 갖고 있는 참이란 사람이 우거왕을 암살합니다. 근데 암살해서 망할 줄 알았는데 마지막까지 성기 장군이 싸워요. 그러면서 전쟁이 유지되는데 이 성기 장군도 암살당하면서 결국에는 고조선이 망하게 돼요. 그래서 한사군이 설치됩니다. 한사군은 뭐냐? 한나라가 우리나라 식민지 4개 만든 거예요. 어디? 남랑, 인둔, 현도, 진번. 근데 이거 락커 임원진인데 이거 암기하지 마세요.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식민지 된 게 무슨 자랑이라고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식민지 된 게 별로 자랑스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냥 한사군 설치됐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서 8개 법이요. 60개 조가 돼요. 8조법이 60개 조법이 됩니다. 그래서 풍속이 각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순서가 잘 나옵니다, 여러분. 요 순서가 제일 잘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순서를요, 암기팁이 있죠. 당연히 김종암 암기팁 아닙니까? 그래서 연, 부, 준, 만, 예섭, 우, 사. 이렇게 여러분 암기하시면 됩니다. 연, 부, 준, 만, 예섭, 우, 사.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보이니까 안 보이는 걸로 해가지고 한번 풀어보죠. 연. 부, 준, 만, 예섭, 우사. 염, 부, 준, 만, 예섭, 우사. 내가 띠라는 거 띠세요. 여러분, 이거 다 수많은 수험생들 거쳐서 간 암기팀입니다. 여러분이 처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처음일 리가 없지. 유상통에서 내가 초짜면 여기를 불렀겠습니까? 안 부르지? 그쵸? 안 부릅니다, 여러분. 안 부르지. 지금 내 강의 듣는 사람이 몇천 명인지 몰라요, 여러분.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왜? 책이 1년에 몇천 부가 팔리니까요. 초짜가 아니라는 거죠. 노랑진에서 상당히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고 요거 암기하세요. 암기하세요. 카페 들어가면 여러분, 카페 인원도 거의 6천 명 훨씬 넘잖아요. 그쵸? 그 다음 유튜브도 지금 3천 명 훨씬 넘고. 인원수가 있습니다. 인원수가 있어요. 제 것 듣는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또 합격했고. 다 암기팁, 검증된 암기팁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여러분 암기하시면 됩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알겠죠? 너무 불안해하시면 안 됩니다. 노랑진에서 저만큼 암기 이렇게 잘 가르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스토리! 야, 스토리는 널렸어요, 여러분. 스토리 널렸어. 스토리 너무 많아. 그쵸? 암기는 없어요. 암기는 없어요. 이 정도 암기는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괜찮아요. 여러분 듣고 풀 수 있습니다. 연, 부, 준, 만, 예서, 부사. 들어갈게요. 연나라 징계. 오, 쳐들어왔죠. 서쪽 2000이 뺏겼어요. 분항, 준항. 부자 상속해요. 그다음 여기 나눠주세요. 여기가 고조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만. 여기서부터 위만조선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청동기고요. 여기는 철기입니다. 여기는 청동기고 여기는 철기. 위만. 그다음 예군남녀. 서파. 그다음 봐봐요. 여기 위만이 집권하고 예군남녀 망명해요. 서파 이놈의 새끼가 우리나라 사람 죽이니까 서파를 살해해요. 우거왕에. 그 우거왕 암살당해요. 그리고 한사군 설치된다. 이렇게 여러분 순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뭔가 내분이 있다 그러면 서파 다음이면 무슨 뭐 이상한 애들이 나타나가지고 뭐 이상한 얘기해. 그럼 여기에요. 알겠죠? 내분 때문에 망하니까. 그래서 암기팁이 염부준만 예섭우사. 염부준만 예섭우사. 염부준만 예섭우사. 저하고 다시 암기해볼까요? 염부준만 예섭우사. 연 부, 준, 만, 예섭, 우사. 아직 게리지겐 나오지 않았지만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직렬이 나왔기 때문에. 왜? 게리지겐 다른 직렬 냈던 거 비슷하게 내거든요. 100점 방정 문제 빼고는. 그러니까 이거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연부준만 예소부사했어요. 역사는 끝난 거야 이걸로. 뭐 이 잡다한 거 스토리. 아까 스토리 다 얘기해 줬잖아요. 몰라도 풀어요. 그 다음 들어갈게요. 유물 볼게요. 유물. 유물. 유물은 여러분 고비검입니다. 끝나요. 고인돌, 비파형동검. 고인돌 우리 청동기 시대, 비파형동검 청동기 시대 그림 있었잖아요. 거친 물을 거울 청동기 시대, 미송이토기 청동기 시대 다 청동기 유물이에요. 청동기 유물이야. 그래서 이거는 앞에 따가지고 고비검이, 고비사막에 거미가 산대. 고비사막에 뭐가 산대요? 거미가 산대요. 다음 위만이 우리나라 사람 이후 볼게요. 국호 사용했대요. 조선이랑 국호를. 생각해보세요. 중국 사람들은요, 무조건 국호 외자입니다. 그쵸? 은나라, 주나라, 진나라, 한나라, 위나라, 오나라, 총나라,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 청나라, 다 외자네. 우리나라, 조선, 백제, 고구려, 신라, 고려, 조선, 대한민국, 우리나라 외자 안 써요. 그쵸? 중국 사람이라면 외자를 썼겠지만 외자를 안 썼다. 우리나라 사람이다. 두 번째, 톡 창민동경 있다. 중국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 동네에 중국집이 있어요. 우리 동네 중국집이 있는데 그 중국집은 모든 사람이 중국 사람입니다. 화교가 하는데 중국 사람은 자기가 잘 되면 절대 톡 창민동경 하지 않습니다. 자기 동네에서 데리고 와요. 자기 친척 데리고 와요. 절대 자기 친척 쓰고 하지, 자기 동네 사람 쓰지, 절대 거기 톡착 사람 쓰지 않아요. 지금 중국 애들 뭐 일대일로라고 해가지고 아프리카 하죠. 아프리카 고속도로 뜨는데 어떻게 하냐, 중국 애들 데리고 와서 뚫어요. 그리고 중국 애들 거기서 어떻게 돼, 이제 중국집 해. 중국 애들 특히 뭐냐, 처음에 일용직 노동자로 와서 돈을 번 다음 중국집을 차려요. 중국집 차려가지고 친척들 와서 거기서 일해, 돈을 벌어. 그 다음 뭐냐, 슈퍼 열어요. 슈퍼 열어. 그리고 유통사업 장악하고 그 다음 부동산 투기합니다. 이 중국 애들 자본의 핵심 요소예요. 항상 똑같아.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그 실패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야. 우리나라만 실패했어. 화교사본이. 왜? 우리나라 사람 만만치 않거든. 우리나라 사람 만만치 않아요. 장난 아닙니다. 왜? 박정희 정부 때 중국집 빼고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집 한 다음 얘네들 뭐냐, 특징이 중국집 한 다음 다른 걸 넘어가는데 박정희 정부가 이거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중국 화교자본이 없는 거예요. 화교자본이 없는 거예요. 톡창민등용 있다. 그 다음 상투. 이게 우리나라 특징이지. 광해 영화 보세요 여러분. 광해 영화 봤나요? 광해 영화 보면 이병헌이 딱 나오죠. 이병헌이 탁 할 때 첫 장면에서 어떻게 합니까? 탁 옷 이렇게 입고 머리를 탁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통 이게 헤어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이 중국은요 머리를 길러요. 머리를 길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머리를요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올립니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여기에다가요 대나무를 대요. 그리고 머리를 돌립니다. 그럼 머리가 올라가겠죠. 거기다가 이제 갓 쓰는 거잖아. 킹덤에 나오는 갓, 그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보면 머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피쭈피쭈피쭈. 핵심이 뭐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 없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나라 헤어스타일의 핵심이 뭐냐? 무조건 머리를 올려야 돼. 바짝, 이 바짝 올려야지, 잔머리가 없어야지 이게 정말 헤어스타일이 좋은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봐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봐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도 봐봐. 이렇게 올리잖아. 하도 올리니까 눈이 찢어져 보여. 안 그래도 눈이 찢어져 보이는데 저 보세요. 저 이렇게 봐봐. 엄청 찢어져 보이잖아. 그 조선시대 그 뭐냐, 그 초상화 보면 다 눈이 찢어져 있어. 그리고 조선시대 때 양반들의 가장 큰 질병이 편두통이야. 하도 이거 올리니까. 하도 올릴까? 제가 올려, 여러분, 초상화 있는 사람 같지 않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쫙 하면. 무섭네, 무섭네, 어? 알겠습니다. 빨리 안경 쓸게요, 여러분. 아! 안경 쓰기 혼났죠? 저희 어머니가, 종호야, 넌 라섹하지 말라고. 라섹하지 말 안경이 어울린다고? 아, 엄마, 이런 거 아니지. 엄마. 제 동생만 라섹해주고 저는 안 해줬습니다. 그 다음 조선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조선 옷. 오랑캐 옷, 흰 옷, 동이족 옷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찰직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오랑캐 옷으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많이 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랑캐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거야. 아, 왜 우리나라 오랑캐야? 아니지. 그래서 찍어가지고 틀렸어요. 중국 사료입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 오랑캐죠. 그래서 오랑캐 옷으로도 시험 문제에 나와도 맞다. 이렇게 여러분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 암기팁은 국토상조입니다. 국토상조. 국토, 상투,
고 사용했다. 톡창민 상투 조선원. 이렇게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네요. 국토상조. 꼭 기억하세요. 국토상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한 달 3만 3천원만 주면 편히 모셔드리는 국토상조. 한 달 3만 3천원 국토상조.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암기팁이 좀 많죠. 근데 이것만 암기하시면 여러분 돼요. 그리고 약간 좀 어려운 게 내가 그거 보려고 하는데 이 함 무제잖아요. 쳐들어온 게 한무제. 어디냐? 한무제, 한무제, 한무제. 여기 한무제잖아요. 이게 한무제잖아.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내냐? 한문제로 냈어요. 이렇게 추접스럽게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무제를 한문제로 내기도 하니까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돼. 대충 암기하면 끝나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암기해라? 정확하게 암기해라. 꼭 기억하세요.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옆으로 가면 아니지. 다음 강으로 가 다음 페이지로 가야겠네요. 다음 페이지 가도록 하죠. 다음 페이지 가면 여기 이제 사료. 사료. 이제 사료 보도록 하죠. 당군 신화입니다, 여러분. 당군 신화. 이 당군 신화는요. 곰하고 호랑이가 그렇죠? 마늘하고 쑥 먹었다. 그거 나오잖아. 근데 마늘도 이것도 아니야. 그 당시 마늘 없었어요. 달래야 달래. 달래. 달래하고 쑥 먹은 겁니다. 그 호랑이는 어떻게 먹습니까? 육식인데. 그 우리나라 신화 자체가 갑질이야. 신화 자체부터가 갑질입니다. 이건 다 아는 거죠. 환인, 환웅, 하늘의 자손, 선민사상, 천신신앙, 그리고 태백산 신시, 구릉지대에 거주했다. 풍백, 운사, 우사, 농경사회, 그리고 계급사회였다. 곰, 호랑이, 토템, 부족연합국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홍익인간, 홍익인간 뜻으로 나라 세우니, 대대손손 훌륭한 인물도 많아. 나오잖아요. 그 다음, 당군왕검, 재정일치사회.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보다는요, 시험 문제는 어디가 잘 나오냐면, 팔조법이 핵심입니다. 요 팔조법이 여러분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와요. 팔조법이. 별표 쳐주세요. 팔조법 중에서 지금 남아있는 법은 세 개입니다. 한서지리지에 돼 있어요. 이 한서지리지도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 게리직은 아니지만 다른 직렬에 나왔어요. 볼까요? 사람을 죽인 자 즉시 죽인다. 생명, 노동력 중시. 남에게 상처 입힌 자 곡시로 갚는다. 농경사회. 도둑질한 자 노비로 삼때 용서받고 여기 핵심 다 나온다. 뭐? 50만 전. 50만 전 나오면요. 50만 전 나오면요. 무조건 고조정 팔조법이에요. 올해 이거 전 직렬에서 세 문제 나왔습니다. 두 문제에 세 문제 나왔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게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50만 전 나오면 그냥 고조선. 50만 전 나오면 무조건 고조선. 게리직이 나온다면 내가 볼 땐 이거 나올 거예요. 이 사료 주고 50만 전 사료 주고 고조선 특징 물어볼 겁니다. 특징적으로 요 50만 전 나오면 그냥 고조선으로 여러분 찍어주세요. 알겠죠? 기록 볼게요. 기록. 이거 어디에 돼 있냐? 위지동이전. 그쵸. 그리고 한서지리지. 그쵸. 위지동이전하고, 그 다음 한서지리지. 꼭 한서지리지가 조금 더 잘 나옵니다. 후한서 동이전도 있는데. 한서지리지의 팔조법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기록이 한서지리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팔조법 중에 지금 3개조만 남아있는데, 한군현 설치 이후 이게 60개조로 증가됐대요. 풍속이 각박해졌다는 거죠.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법이 많으면 여러분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당군과 고조선 기록을 보면요. 고려는 고려시대 때 최초로 당군이 기록됩니다. 삼국유사와 제왕운기. 삼국유사하고 제왕운기에서 최초로. 왜? 민족의 위기예요. 원간석기입니다. 민족의 위기일 때 여러분 가장 힘들고 지칠 때 누구 생각나요? 엄마잖아요. 엄마. 나도 엄마 생각나는데. 그쵸? 엄마 하면 눈물 나잖아요. 그쵸? 아빠. 아빠보다는 엄마. 아무튼 우리 형한테는 아빠야 하는데 많이 놀아줘야 하는데 우리 아빠 많이 안 놀아줬을까? 최대한 근데 현우야 미안하다. 아빠 여기 수업하고 있어.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게 민족의 위기야. 그럼 민족의 근원을 찾는다고요. 우리 힘들 때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옛날 광고 생각나네. 아들은 힘들 때만 엄마 생각하고 엄마는 항상 아들 생각한다. 지금 애 있는 사람 알 겁니다. 항상 저도 아들 키우는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만큼 부모님 생각합니까? 안 하지? 그렇죠? 요거. 가장 힘들 때
민족의 근원 고조선을 찾은 거예요. 나라가 없어질 것 같으니까 고조선 찾는 겁니다. 삼국 유사에서 이련 승려가 삼국 유사에 이제 단군을 최초로 기록할 그 유명한 우리가 고마고 호랑이 나오는 거. 그다음 제왕운기에서도 어떻게? 단군 기록이 있어요. 이게 다 충렬왕 때 원간섭기 때입니다. 충렬왕 때. 그리고 조선시대 오면 나라가 조선인데 나라 이름이 조선인데 고조선 기록해야죠. 원래 그 위에도 조선이에요. 똑같이 조선으로 한 겁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다 곧자를 붙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군과 당군 그 신화 보면 조금 너무 뻥 같잖아. 곰하고 호랑이가 어떻게 마늘하고 쑥 먹어서 사람이 돼. 이거 역사책에 좀 기록하긴 그래. 그쵸? 조선을 세운 사람은 성리학자잖아요. 합리주의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 다 뻑추거든요. 근데 조선이니까 좀 집어넣긴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처음에 지리지에 넣어요. 지리지에. 한번 지리지에 넣었다가 어떤가 한번 봐요. 괜찮네. 지리지 어디? 평양조 이야기 해가지고 당군신화 같은 걸 넣은 겁니다. 그 다음 응제시조. 시에 또 한번 넣어봐요. 시는 여러분 시적 상상력이 되니까 이거 괜찮죠? 한번 넣어보니까 괜찮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책에 놉니다. 그게 바로 동국통감이에요. 근데 역시 유학자들이라 당군신화는 좀 너무 말이 안 되니까 빼고요. 그냥 건국기록만 합니다. 건국기록만. 당군신화는 빼고. 왜? 이건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되니까. 그리고 동국여지승남 지리지에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국자 들어간 책에 다 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명심하세요. 조선시대 책 중에서 동국자 들어간 책은 무조건 당군 얘기가 있어요. 당군 얘기가 있습니다. 알겠죠? 뭐 빼고 동국여지승남 즉 고려시대 때 썼던 동국여지승남 빼고 동국자 들어간 책에는 무조건 뭐가 있다? 고조선 당군 이야기가 있다. 그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중국 기록 이것도 신문에 나왔습니다. 관자 가장 오래된 책은 관자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 산해경 상서대전 한서지리지 삼국지에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관자하고 한서지리지 정도는 여러분이 암기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암기할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삼재세응동 삼재 삼국유사 제왕운기 세종실록 지리지 응제시주 동국자 들어간 책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재세응동 그래서 삼재 새가 새가 똥 싼다. 새가 똥 싼다. 새응동. 세종실록 지리지 응제시주 동국자 들어간 책. 삼재 새응동. 삼재 응동. 그렇죠? 삼재 새응동. 꼭 기억하세요. 삼재 새응동. 잘 나옵니다.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러분 기록 역사까지 끝났습니다. 쉽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고 여러분 여러 나라 성장 갈게요. 시험 문제 볼게요, 여러분. 고조선 계리직에서는 별로 나오진 않지만 지금 다른 직렬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봐줘야 한다. 첫 번째 역사를 보자. 역사 이거 이게 잘 나오잖아요. 연, 부, 준, 만, 예, 석, 우, 사. 연, 부, 준, 만, 예, 석, 우, 사. 이렇게 기억하자. 연나라 징계 부왕, 준왕, 위만. 예군 남녀, 서파, 우거왕 죽고, 한사군 설치. 하오? 하오, 좋아요.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갈게요, 여러분. 두 번째, 유물. 고비 사막에 거미가 산대요. 고비, 거미, 고인돌, 피파용동건, 거친무늬 거울, 미송이 토기. 고비, 거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기록. 기록하기 전에 그것부터 해야 되는데 유물 봐야 되는데 유물. 오호. 유물. 야. 유물 봤잖아. 유물 말고 위만이 우리나라 사람 이유네. 위만이 우리나라 사람 이유를 봐야죠. 이거 한 달 33,000원 편히 모셔 드리는 국토상조 한 달 33,000원이면 돼요. 국토상조. 그렇죠. 네 번째 팔조법. 내가 볼 때 요구를 하고 있죠. 50만 전 나오면 무조건 팔조법이다. 사람 죽인 자 죽이고 상처 입힌 자 뭐야 돈 준다. 몇만 전? 50만 전. 오케이. 그 다음 다섯 번째 책 사료. 삼재 삼국유사 제왕운기 세응동 세종실록 지리지 응제시주 그 다음 동국자 들어간 책
새응똥 이렇게 보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여러분 1번하고요 4번이 여러분 잘 나옵니다. 연부준만 예서부사 그 다음 8조보 50만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여러 나라 성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낙낙문화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알겠죠? 이건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다음 강 여러 나라 성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나라 성장, 여러 나라 성장. 여기는요, 여러분,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온 게 있어요. 항상 제가 수업하기 전에 포인트 하잖아요. 이 포인트는 부여하고요, 고구려하고 비교 문제가 제일 잘 나옵니다. 부여하고 고구려 비교 문제가 잘 나오는데요. 요거 뭐가 나온다? 비교 문제가 나온다. 꼭 정리하셔야 합니다. 알겠죠? 요거 잘 나오고, 또 잘 나온 게 뭐냐, 또 잘 나온 게요. 옥저하고 동해 잘 나옵니다. 옥저동해 잘 나와. 옥저동해. 옥저하고 또 동해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은근히 사마는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거 별로 안 나옵니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다. 다시 시험 포인트 뭐다? 부여고구려 비교. 부여고구려 비교. 그렇죠? 이 부여하고 고구려 비교한 게 여러분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이거 잘 봐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게리직에서는요, 이 부여가 저번에 한번 나왔습니다. 부여가 한번 나왔고, 부여가 좀 어렵긴 해요. 부여가. 그래서 여러분 좀 꼼꼼히 봐줘야 합니다. 꼼꼼히. 꼼꼼히 부여는. 여기 내용 있는 거 꼼꼼히 봐주시고, 제 암기팁은 그냥, 뭐라고 할까요? 핵심이야, 핵심. 그건 기본으로 알고 있고, 게리직 정도에서 보려면 여기 있는 내용을 꼼꼼히 여러분 한번 봐줘야 돼요. 1회 독일 때는 여러분 암기팁만 봐도 됩니다. 근데 2, 3회 독일 때는요,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봐주세요. 알겠죠? 1회 독하고 다릅니다.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 부여 들어갈게요. 좀 크게 해볼까요? 여러분 글씨 크게 보게. 부여부터 이제 들어가도록 하죠. 위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요, 만주 송화강입니다. 아, 참, 연맹국가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고 가야 하는데, 이거 아무리 시간 없어도 할 건 하고 가야죠. 연맹국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연맹국가는 뭐냐? 청동기 시대 때는 여러분 청동을 뺏어버리면요. 다른 나라를 지배할 수가 있어요. 청동을 뺏으면 그기는 이제 어떻게 되냐? 청동기 사회에서 다운그레이드해요. 신석기로. 그러니까 넓은 영토를 장악할 수가 있죠. 그쵸? 근데 철기 시대 되면서 그게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철기를 다 만드니까 여러 나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나라도 있고 이렇게 작은 나라도 있고 그 다음 더 큰 나라도 있고 그 다음 더 작은 나라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서로 연합을 합니다. 이게 무슨 국가? 연맹국가예요. 그렇죠? 연맹국가야. 다 철을 갖고 있거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거 연맹국가니까 왕도 돌아가면서 합니다. 도망가면서 하니까 시국가가 좀 짜증나는 거야. 아이 D국가 이거 쬐까는 것이 말이야. 나하고 돌아가면서 하긴 좀 짜증나는데? 그래서 시국가가요. A국가를요. 꼬셔요. 야 우리 함께 B하고 D 먹자. 나는 왕이 될 테니까 너는 왕비족이 해. 그러면 A국가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잖아. 어차피 자기가 다 이길 수는 없는 거고 2인자가 돼가지고 나머지 더 먹는 거. 그래서 둘이 연합해가지고요 이걸 다 먹어버려. 먹어버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다 먹어버리면 돼. 뭐가 되냐? 연맹국가가 고대국가가 돼요. 고대국가가. 그래서 고대국가 보면 왕비족이 따로 있고 왕족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집권국가라고 하는데 영토를 정복하면서.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다 먹은 국가는 딱 세 나라 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나라는 아직 연맹이에요. 연맹. 그렇죠? 부여, 고구려 이런 연맹 국가들을 지금 이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영토를 정복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맹됐기 때문에 부족들은 나눠져 있어요. 부족들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맹국가, 여러 연맹국가가 있었을 텐데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았냐면 여러분 한 150개 넘게 있었대요. 연맹국, 이 국가들이. 소국들이 150개가 많았대. 150개.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부여고구려, 옥저동해, 사만.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사만 3개 하면 여러분 7개 정도밖에 안 배우잖아요. 150개 중에 7개 배우는 거야. 중요한 나라들만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고대국가로 성장한 건 딱 하나죠. 어디?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알겠죠? 그래서 고구려는 부여하고 비교하는 거 아니면요. 부여하고 비교하는 거 아니면 이제 고구려 고대 국가로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내용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만 더 보고 들어갈게요. 여러분 위치 한번 보세요. 위치. 이게 기본서 있는 사람은 기본서 그림을 꼭 보셔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요. 우리나라 이렇게 있다 쳐요. 요 맨 위가 부여입니다. 위치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여기가 고구려예요. 그렇죠? 여기가 옥조고요. 여기가 동해입니다. 얘가 마한이고요. 얘가 진한이고요. 얘가 변한입니다. 그래서 부고 옥동자 마진똥으로 암기하면 돼요. 변이니까 똥으로 그냥. 부고 옥동자 마진똥. 부고 옥동자 마진똥. 근데 내가 옛날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의문스럽지 않아요? 이 그림에서? 난 조금 의문스러운데? 여기가 비었죠. 여기가 비었잖아. 여기가 평양인데 옛날 고수선 자리. 그쵸? 여기가 얼마나 여러분 풍요로운 곳입니까? 평야지대고. 근데 여기가 나라가 없네? 아닙니다. 있어요. 낭낭이라고 중국 식민지야, 여기가. 중국 식민지인데 우리가 어떻게 중국 식민지까지 배울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사 과목 그 자체가 뭐다? 국뽕이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어야 돼. 국뽕이야, 국뽕. 국가뽕. 그러니까 뺀 거예요, 낭낭을.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은 여기가 아니다. 이거 중국 식민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평양 땅을 발굴해 보면 중국 문화가 중국 유물이 쏟아집니다. 쏟아져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근데 생각해봐요, 여러분. 아니, 왜 여기가 아니고 여기야? 아, 좋은 질문이에요.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지만 좋은 질문이야. 여기는요, 평양 쪽은요, 산둥반도에서 배 타고 이렇게 오면요, 이틀이 모아요. 하루에서 이틀이 모아. 그러니까 육로가 아니고 해로가 더 가까운 거야. 그 중국 입장에서는 여기가 여기보다 더 가까운 거예요. 그 여기를 그래서 식민지로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풍요로운 곳 차지해야겠죠? 누가 나중에 차지해? 고구려가 여길 먹죠. 4세기 미천왕 때.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러면서 고구려가 완전히 뜬 겁니다. 완전히 고구려가 완전히 뜬 거예요. 그것 때문에. 꼭 그거 기억하시고 위치 보세요. 여기서는 낭낭 몰라도 돼요. 위치만 보시면 돼요. 부고 옥동자 마진동. 부고 옥동자 마진동. 그래서 우리도 이제 부고 옥동자로 이제 배울 겁니다. 오케이. 그럼 부여 이제 들어갈게요. 부여. 만주 송화강입니다. 그리고 사출도예요. 사출도. 마가 우가 저가. 그렇죠. 마, 말, 우, 소, 저, 저팔계, 저팔계. 돼지, 구, 개. 그렇죠. 뭐? 말, 우, 소, 저팔계, 돼지, 구, 개. 그렇죠. 그래서 왕까지 합쳐서 5부족입니다. 근데 이 네 개만 하면 사출도죠. 왜 사출도냐? 도로를 장악해서 사출도예요, 여러분. 도로를 장악해가지고. 도로를 장악해서 사출도다. 볼게요, 여러분. 이게 왕족이 여기 있으면 옆에 네 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도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에는 영역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도를 지배해요. 영역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도 별로 없고요. 그다음 너무 이제 나무 같은 게 많기 때문에 도로가 중요하거든요. 이 도로를 지배하는 애들이 다 네 개의 도로를 그래서 사출도입니다. 근데 동물을 숭배했네요. 토템이죠. 토템이죠.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라는 것은요. 여러분 마가우가 저가 이렇게 있잖아. 가는요. 이 유목민 중에서 이 유목민 언어인데 이걸 한자로 한 것 같습니다. 칸. 칸 들어봤죠? 징기스 칸. 커. 커. 카. 이렇게 다 유목민 얘기인데 이걸 한문으로 한 게 갑니다. 가. 그러니까 부족장이라는 뜻이에요. 가는. 이거 우리나라도 있죠. 말이 간. 그렇죠. 간. 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칸. 커. 뭐 이런 거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가는 부족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왕권이 약했대요. 어떻게 할 수 있냐. 흉년이 들면요. 교체한다고 합니다. 흉년이 들면 교체한대요. 그리고 오곡이 잘 자라지 않으면 왕에게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왕권이 약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그 다음. 넓고 평탄한 지역이래요, 여러분. 넓고 평탄한 지역. 오곡이 생산된답니다. 오곡, 곡식이에요. 여기서 오가는 아닙니다. 오가는 과일인데 여긴 추워서요. 과일은 생산되지 않아요. 그리고 반절은 농사 짓고 반절은 목축한다. 반농 반목입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서 그래요. 만주 쪽이잖아요. 그리고 특산물이 있으니 말입니다. 말이 특산물인 나라는요, 우리나라에 두 나라밖에 없어요. 부여하고 발해입니다. 부여하고 발해만 말이 특산물이고요. 주옥은 빨간 옥입니다. 이건 빨간 옥이야, 빨간 옥. 여러분 빨간 옥 빨간색 누가 좋아합니까? 중국 애들이 환장해야죠. 그래서 중국에 수출이 됩니다. 모피는 언제나 환장하죠, 여러분. 모피는 모피 그쵸.
반팔 모피 딱 입고 어디 벤치에 타야잖아요. 있어 보이게. 그렇죠? 말, 주옥, 모피가 특산물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 요게 나와요. 여러분 내일 시험이다. 그럼 이거 봐야 돼. 사회문화 풍속 봐야 돼. 요게 나옵니다. 시험 문제는. 앞에 것보다는 사회문화가 무조건 나와요. 별표 치고 여기가 시험 출제됩니다. 시험. 시험은 사회문화가 나와요. 딴 거 안 나와요. 이게 나와. 사회문화가. 시험 문제는. 알겠죠? 순장. 사람을 묻혀요. 살아있는 사람 묻힐 수도 있고 아니면 죽은 사람 묻힐 수도 있는데 아무튼 같이 묻히는 겁니다. 순장 따라서 장례 지낸다. 그러면 여기 사람만 묻힌 게 아니고 유물도 같이 묻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매장 시키는 거야. 근데 생매장인지 그냥 죽여서 매장하는지는 뼈 보면 알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건 생매장이고 그냥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죽인 다음 묻힌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죽으면 왕이 죽으면 그거에서 이제 시종했던 애들을 같이 묻는 거예요. 순장. 다른 나라도 있는데 부역계 가장 유명합니다. 순장. 그리고 흰 옷을 순상했고요. 가죽신을 신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일책십이법. 하나 훔치면 12배 갚는 거예요. 하나 훔치면 12배. 그 다음 형이 죽으면 여러분 형수랑 결혼합니다. 이게 노동력 중시입니다. 왜 노동력 중시냐면 여자 데리고 오려면 옛날에 여자하고 결혼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드는데 형이 갑자기 죽었어. 그 집에서 더 이상 돈을 댈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냐? 그 형수와 결혼하는 겁니다. 또 노동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형수가 형 죽었다고 자기 집으로 가버리면 노동력이 상실돼 애까지 데리고 가거든. 그래서 형수와 결혼합니다. 이게 유목사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게요 고구려하고 똑같아요. 고구려하고 똑같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고구려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 우제전법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소를 죽인 다음 소뼈로 장례를 이 점을 칩니다. 소뼈를 구워가지고 점을 치는데 이게 저번에 게리직 문제 나왔었죠. 우제전법이 게리직 문제로 저번에 나왔으니까 이번에 나오지 않겠지만 우제전법도 부여의 특징이다. 그 다음 은역 사용했습니다. 은역 은나라 역법인데 이거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 사조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살인자, 그 다음 절도죄, 간음죄. 간음죄 여러분 바람피면 죽이는데 여자만 죽여요. 남자 안 죽여. 여자만 죽여. 가부장 사회. 그 다음 곽. 그쵸. 나무 곽 같은 걸 사용했다. 후장풍습 있다. 그쵸. 이 곽 같은 거 이것도 이거 게리지게 한번 나왔었죠. 이거를 지문으로 주고 어느 나라냐 이렇게 있죠. 우제전법 나오면 이건 어떻게 부여. 곽 사용했다. 특히 여기 더 보시면 이제 밑으로 갈게요. 여기 여러분 요거 영고 12월에 뭐 제천 행사가 있는데 영고입니다. 여러분 제천 행사는 땡스기브데이예요. 땡스기브데이 추수감사입니다. 추수감사 땡스기브데이인데 여기는 12월이야. 그래서 이건 땡스기브데이가 아니에요. 수렵사의 전통입니다. 유일하게 여기만 딴 날에는 다 10월인데 여기만 12월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별 잘 나옵니다. 이것도 여기만 12월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암기하면 돼요. 부영아파트에 12월에 간다. 부영아파트 12월에 간다. 아, 아파트 부영아파트 있죠? 뭘로 유명합니까? 부실공사 유명하잖아요. 부영아 근데 아예 아파트 다 부실공사야. 저도 이번에 아파트 이제 하는데 새 아파트인데 물 새고 메이커 있는 건데 대기업 건데도 그래요. 또 정말 장난 아닙니다. 부영아파트 12월 그렇죠.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기타 볼게요. 살인자 가부장사예. 살인자 죽이고 가부장사예고요. 투기 간음 여자만 죽인다. 그리고 연맹왕국 단계로 망했다. 그리고 요거 옷값 있죠? 여러분 요게 게리지게 기술된 거죠. 요거 자료 주고 이 나라 특징해가지고 문제는 답은 우제전법이었어요. 제 거 필기노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필기노 다 있어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게리지게 있는 거 다 있습니다. 꼼꼼히 한번 보시면 다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사료는 지금 봐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사료는 시험 보기 전에 제가 한번 싹 정리해 주겠습니다. 지금 봐봤자 다 까먹지 뭐. 문제 풀면서 사료를 적응하세요. 문제 수많은 사료들이 있습니다. 문제 풀어야지 사료는.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시고 이 게리직은 이런 자잘한 것도 나옵니다. 자잘한 것도. 그리고 왕 1세기 왕후 사용했고 3세기에 선비족 침입했고요. 5세기에 멸망했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보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암기팁이 135 왕비망이에요.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오 선생님 너무 양이 많은데요.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쭉 읽으시면 되는데 내가 이거 중요한 것만 딱 하면 네 마리 순환 말로 여러분 핵심물 잡으시면 돼요. 네 마리 사출도 순환 순장 그 다음 특산물이 말
그렇죠. 요 정도 여러분 잡으시고 부영 아파트 12월에 이제 이사 간다. 그리고 135 왕비망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 이따가 제가 또 암기 팁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꼼꼼히 보세요. 1회독일 때는 암기 팁 위주로 보시고요. 2회독, 3회독 할 때는 나머지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양 늘리지 말고요. 그다음 이제 고조선 아니 고구려 들어가도록 하죠. 고구려. 근데 부여와 고구려 비교하는 거 잘 나온다 했죠? 이거 고구려까지 하고 비교하는 거 적어 드리겠습니다. 고구려는 졸본 지역, 내륙입니다. 주몽이. 아, 송일국. 송일국. 대한민국 아빠. 이거 노량진에 얘기하면 아무도 안 웃어요. 아무도 안 웃어. 애들이 너무 어려가지고 요새 앞에 20도 하고 옵니다. 2001년생, 2000년생이 와요. 와, 빠릅니다, 여러분. 우리 때가 틀려요. 와,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나 20살 때는, 그쵸? 군대 제대하기 전까지, 24살 전까지 놀았던 그거 기억밖에 안 납니다. 제가 지방 출신 서울 와가지고 락클럽 다니고 클럽 다니고 막 그쵸 나이트 다니고 우리 땐 그때 호텔 나이트가 그렇게 유행해가지고 그게 막 다니고 요즘 애들은 너무 빨라 진짜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야 그 우리 때 또 아니 너무 아재 같나 저는 또 어학연수도 갔다 왔거든요 호주로 1년 동안 이거 유행이었어요 그때 어학연수 가는 게 유행이었어요 한국사 전공인데 왜 갔을까요 나 아직도 그게 의문스러워 내가 놀고만 왔거든요. 놀고만. 한국사 전공인데 왜 간 거야? 어차피 한국사 강사할 거. 아, 아무튼. 호주에서 1년 동안 있다 왔고, 막, 나 해외행 다니고, 막, 실컷 놀았던 기억밖에 없는데. 대단합니다. 존경스러워, 존경스러워. 존경스러워. 좀 안쓰럽기도 해요. 안쓰럽기도 합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그쵸? 우리가 안쓰럽죠. 우리가 안쓰럽죠. 그러면 여기 졸본에 있다가 국내성 쪽으로 이제 이동하고요. 압록강 쪽으로 평양으로 천도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가 세 번 옮겨지네요. 두 번으로 봐야 하나? 옮겨집니다. 그 다음 오부정 연맹체예요. 오부정 연맹체. 게르브, 전로부, 순노부, 관노부, 소노부인데 1회독일 때는 보지 마세요. 한 2, 3회독일 때 보시면 됩니다. 게르브가 왕족이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원래 왕족은 소노부였는데 이제 게로브로 바뀝니다. 태조왕 때 자체 제사 지냈다는 거. 그 다음 상가 고추가 있는데 이 고추가가 잘 나와요. 고추가 나온 왕족인데요. 이게 고구려입니다. 그 다음 사자소인 선인 이거 우리 아까 기억나나요 여러분? 상대부 장군 CF 상대부 장군이 있었죠. 상대부 장군은 누구다? 고조선이다. 사자조의 선인이 누구다? 여러분, 사자소인, 발음 거의, 이게 고구려고, 상대부 장군이 고조선입니다. 요거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웨이는 이제 왕권이 이제 약화되는 겁니다. 제가웨이는 뭐냐면, 제 뭘네요? 가. 귀족들이 모여서 회의한다. 제가웨이. 그렇죠. 유일하게 고대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유일하게. 그리고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왜 사이가 안 좋냐? 맨날 중국하고 맨날 싸우니까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성품이 흉악하고 노략질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성품이 흉악하고 노략질을 뭐 한다? 좋아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와, 오케이. 좋아요. 그다음 이쪽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사회 문화 풍습이. 그다음 또 이제 볼게. 아, 사회문화 아직 안 나왔구나. 이제 이건 정치고요. 사회문화 풍습 들어가야지. 정말 중요한 거. 약탈경제에 있어요. 부경이라고 해서 뜰부입니다. 떠있는 창고라는 거예요. 떠있는 창고. 약탈해가지고. 그러니까 고구려는 여러분 깡패입니다. 깡패. 야, 팍. 와, 이 새끼야. 해가지고 창고에다가 탁. 이제 보관하는 거죠. 나도 이런 거 있으면 좋겠네. 부경. 저도 팬트리스. 그렇죠. 저도 막 방 하나 있다가 막 저 팬티 탁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도 쌓아놓고 있죠. 이런 창고 같은 거 있으면 좋겠네요. 제가 코스트코를 좋아하거든요. 코스트코 가가지고 막 사가지고 막 이렇게 다 보관하는데 집이 작아서 보관할 데가 없어. 부경 창고. 그다음 맥궁 활이 아주 쬐까는 활입니다. 근데요 멀리까지 간대요. 왜 그러냐면 보통 활은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빵 쏘잖아요. 근데 고구려 활은요 이렇게 한 번 더 꺾어져요, 여러분. 그럼 꺾어지니까 이렇게 딱 하려면 이게 쭉 늘어날 거 아닙니까? 쭉 늘는데 작아도 이게 탄력이 좋아가지고 멀리 나간대요. 그래서 고구려 애들이 맥족이거든요. 그래서 맥궁이라고 합니다. 맥족의 활. 그래서 맥궁이라고 해요. 그 다음, 서옥제. 여러분, 제일 잘 나온 게 이 서옥제예요. 서옥제가 별표, 사정 없이 써주세요.
서옥자 제일 잘합니다. 대리사위제죠. 사위서 지복자입니다. 결혼할 때요 남자가요 여자 집에 가요. 그래서 옆에 물건을 쌓아놓고요 갑니다. 폐물 같은 거 하고 그래서 이제 합니다. 여자 집 가면 제 와이프가 김진영인데 김진영 집에 가요. 그래서 이제 딱 합니다. 김종우, 김종우, 김종우 제 이름을 세 번 불러요. 그러면 여자 집에서 문을 열고 봅니다. 그리고 옆에 재산 보고요.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애가 괜찮으면 들어와서 여자하고 동침을 허락해요. 옆집 이제 조그만 집을 짓고 이게 서옥입니다. 동침해서 거기에서 애가 나면 결혼이 성립되는 거예요. 애가 안 나면요 다시 다른 집 가가지고 김종우 김종우 해야 돼. 결혼이 성립이 안 돼. 그리고 여자하고 이제 결혼해서 애 낳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몸으로 때우는 거야. 그래서 노동봉사원이라고 합니다.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클 때까지 거기 사는 겁니다. 노동봉사원 이렇게 쓰면 돼. 노동봉사혼입니다. 노동봉사원. 오케이. 한 남자가 있어요. 한 남자가 있는데 한 남자가 있어. A군이 있습니다. A군은 지방 출신이에요. B양을 만났어요. B양은 서울 출신이에요.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둘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랬는데 B양이 오빠는 어차피 서울 사람도 아니니까 자기 집 근처에 살고 싶대요.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B양 집 근처에 27평 아파트를 구입하고요. B양 집은 걸어서 10분 차 타고 3분 거리에 있습니다. B양 집은 47평 45평인가 47평 A군 집은 27평 그래서 B양 어머니 B양 아버님을 항상 본다고 합니다. A군은요. 그리고 A군 애는요 지금 9살이래요. 그 A군의 이름은요 김종우 저입니다. 그렇죠. 아 우리나라 전통 내가 이어받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들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만약에 지금 아들 키우신 분들 있으면 아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딸이야 딸. 딸이야. 아무 의미 없어. 우리 엄마 나 키웠지만 여러분 우리 엄마 1년에요. 우리 어머니 1년에 몇 번 못 봐요. 장모님 어제도 봤어요. 어제도 봤어 어머님. 아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 장모님 없고 했으면 우리 현우 어떻게 키웁니까?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조금 그쵸. 아무튼 이거 내가 이 얘기 왜 했어요? 서옥자 하면 이게 시험이 잘 나오니까 저 생각하라고요. 저 생각하라고. 알겠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맞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맞벌이기 때문에. 맞벌이기 때문에 처갓집 근처에서 안 살면요. 회사를 그만둬야 돼요. 저희 와이프가. 근데 저희 와이프 그만둘 수 없습니다. 저보다 더 나아요. 대기업 다녀가지고 저보다 낫습니다. 대기업 다녀가지고 저보다 나아요. 놀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대기업 다니는 여자 만나냐고? 아, 외모 안 봐요. 이걸로 그쵸? 이걸로 꼬셨습니다. 꼬셨다니. 아, 소개팅에서 사귀었어요. 아무튼 노동봉사원 있다. 서옥제 꼭 기억하시고. 나 일색식품 부유하고 똑같네. 형사취재 부유하고 똑같네. 점술여행 부유도 점술 있었잖아요. 후장품수 부유도 후장품수 비슷하죠. 비슷하죠. 그래 시험이 잘 나와요. 그래 잘 나와. 이거 이따가 이거 다 하고 정리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동맹 10월입니다. 이건 땡스기 부대이네. 동맹 10월이니까 아까 연고는 12월이니까 땡스기 부대 아닌데 이건 땡스기 부대 그쵸. 그 다음 극동대열이라는 이 동굴에서 여러분 제사를 지냈대요. 유아부인하고 주몽, 그 다음 영성, 그 다음 사직제사도 지냈다고 합니다. 형벌이 엄격했대요. 그냥 다 죽여요. 여기는. 깡패입니다. 깡패. 감옥 없어요. 그냥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깡패 없어. 깡패야 깡패. 감옥 없고. 그 다음 제가웨이 어떻게 해서 처리했다. 1세기 왕후 사용했고요. 그 다음 사료로 뭐 나오냐? 부여의 벌종. 부여. 개통이라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요 부여 고구려 두 개 연결하세요. 부대 연결해가지고 요거 적어주세요. 부여와 고구려 공통점. 이거 시험지 나옵니다. 이건 꼭 판서해주세요. 공통점 누구 공통점? 부여 고구려 공통점. 이건 적어주세요. 부여 고구려 공통점 볼게요. 여러분 들어갑시다. 첫 번째 오부족이에요. 둘 다 오부족 연맹체입니다.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 둘 다 부여족입니다. 둘 다 부여족. 세 번째 갈게요. 여러분 3번 가면요. 여러분 가사자 존재합니다. 가고 사자가 존재한다.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 하오가 생산을 합니다. 하오가 생산을 한다. 오케이. 다섯 번째 볼게요. 다섯 번째 보면 일책 12법. 요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책 12법. 형사 취수제. 형이 죽으면 형수와 결혼한다. 요런 게 있었다. 오케이. 그다음 여섯 번째 갈게요, 여러분. 여섯 번째는 전복을 본다. 점을 친다. 근데 우제전법 나오면 거의 근데 부여로 보시는 게 낫습니다. 오케이. 요런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어. 빨리 이거 여러분 적어주세요. 캡처하세요. 제가 빠질게요. 하나, 둘, 셋. 캡처. 좋습니다. 글씨가 좀 이상하더라도 여러분 볼 수는 있죠? 이게 칠판이 아니라 좀 그러네요. 칠판이 아니라 그런데 볼 수는 있습니다. 글씨가 좀 이쁘다는데 어떤 선생님 저보고 초등학생 글씨냐고 그래서 좀 그래. 아이씨. 글씨만 그러지. 가리키는 건 잘 가리키잖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 공통점 꼭 쓰세요. 중요하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러분 또 들어가죠. 이제 두 개 연결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옥저 보도록 하죠. 옥저. 함경도 지역입니다. 왕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동해하고. 동해는 강원도고요. 여기도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없고 둘 다 왕이 없어요. 그리고 한쪽은 옥저연우고요. 여긴 불례예우기입니다. 옥저연우 뭐 암기할 거 없죠. 옥저니까. 그리고 여기는 암기할 때 예예. 동해니까 예예. 알겠죠? 동해니까 예예.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후욱군삼노. 후 제우. 고구려의 제우다. 읍의 군장이다. 세 명의 노인 장로들. 이걸 뜻하면 똑같아요. 똑같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옥조동에 비교하는 것도 잘 나와요. 옥조동에 비교하는 거 잘 나옵니다. 그 다음 특산물 볼게요. 소금의 산물이 풍부했는데 맨날 고구려한테 삥 뜯겨요. 그 다음 맥족의 포. 같은 민족, 고구려 같은 민족인가 보네. 그쵸? 옥감, 맥포라고 하고 오곡 생산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동해가 훨씬 중요합니다. 오, 잘못했네요. 동해가요. 훨씬 중요해요. 동해가. 동해가. 동해가 방직, 과마, 반어피, 당궁 이거 있는데 여기가 훨씬 더 잘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세 개 잘 나오는데 이 세 개 암기할 때 단과반으로 암기해요. 단과반. 이거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알려준 건데 한 이거 20년 넘은 암기 팁이네요. 단과반 기억하세요, 여러분. 단과반. 그렇죠. 당궁, 과마, 반어피 이거 잘 나옵니다, 이거. 이건 조금 뭐 좀 쉬운 거긴 한데 잘 나옵니다. 단과반 잘 나와요. 그 다음 여기에서는 이제 요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회문화 풍습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사회문화 풍습 이제 들어가도록 하죠. 사회문화 풍습 들어가면 민멸이제. 이 민멸이제가 이게 옥조의 풍습인데 뭐냐, 어린애를 데리고 와요. 4살이나 5살 어린애를 데리고 와서 여자애를 데리고 와서 키웁니다. 키워서 20살이 되면 여자 집에 가가지고 돈을 주고요. 그린 다음 결혼해. 여기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 5살 때 데리고 오자마자 결혼하는 게 아니고 의현우가 9살인데 옆에 있는 5살 여자애를 데리고 와서 같이 키워요. 키운 다음 20살이 되면 여자 집에 가서 돈을 주고 이제 아예 여자를 어떻게 돼 데리고 와서 이제 결혼시키는 거예요. 키웠다가. 그렇죠? 미리 며느리 된다. 민며느리가 미리 며느리 된다는 뜻입니다. 미리 며느리 된다. 그 다음 골장제. 이 쇠골장. 쇠골장은 뭐냐면 여러분 골장제는 뼈로 장례치는 건데 부모가 죽으면 산에다 던져요. 그러면 산에서 썩고 막 이제 막 벌레가 먹고 동물들 먹고 하면 이제 뼈만 남겠죠. 근데 뼈가 깨끗하게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뼈를 씻어요. 그래서 쇠골장입니다. 뼈를 씻는다고 해서 쇠골장이에요. 뼈를 씻는다고 해서 뭐다? 쇠골장입니다. 그리고 뼈를요 따로요 집 안에다가 항아리에다 놓고 담아 놓습니다. 그래서 쌀 거기다 가족 공동묘죠. 쇠골장에 가 여러분 뼈를 씻어가지고 항아리에다 놓고 그다음 집에다 이제 낙골식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다 쌀 항아리를 넣어요. 이게 영어 분묘 사상입니다. 이거 이것도 게리지게 나왔었죠. 이거 쌀 항아리 해가지고 이거 게리지게 나왔습니다. 뭘로 나왔냐? 게리지게 이게 쌀 항아리 이게 뭘로 나왔냐? 부여하면서 이 다른 지문으로 나왔어요. 다른 지문으로 쌍알이 있다는 거 골장제 이거 진짜 잘 나옵니다. 민골로 암기하면 돼요. 전쟁하면 이제 고구려와 비슷한데 이제 흡사한 건 생활풍습이고 전쟁할 때는 뭐 창을 사용했다. 이거 뭐 국가직에 나왔었죠. 그 다음 단과반 했고요. 이거 잘 나와. 이게 핵심입니다. 조계현하고 책화. 요게 핵심이에요. 조계현하고 책사가. 이게 요게. 조계현은 다른 부족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뭐 책화는요. 이 위치를 봐야 돼. 강원도야. 강원도니까 널리 떨어져 있잖아요. 널리 떨어져 있으니까 부족들이 사람들이 떨어져 살잖아요. 그럼 다른 부족이 오면 전염병이 옮길 수 있다고. 그래서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전염병 옮길 수 있으니까. 마치 우리 코로나 오면 다른 나라 막듯이 똑같은 겁니다. 그럼 들어오면 책임져라. 책화.
책임져라. 좀 우리나라도 다른 사람 와가지고 전파하고 하면 막 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책임져라. 책화. 그렇죠. 그래서 이 시족사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이거 근데 잘 나옵니다. 조계원의 책화. 그리고 엿자양 철자양 집터가인데 엿자양이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엿자양이 이렇게 투룸이에요. 투룸. 철자양 원룸입니다. 투룸과 원룸. 투룸과 원룸. 그리고 병을 앓거나 사람을 죽이면 옛집이라고 해서 새 집을 지어 살고요. 고구려 흡사한 생활풍습입니다. 의복이 달라요.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제천행사. 어디가 없냐면 제천행사가요. 여러분 여기 옥전은 제천행사가 없고요. 동해는 제천행사 있는데 무천입니다. 10월 이것도 땡스기 부대예요. 땡스기 부대. 동물을 암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 호랑이신 숭배했대요. 호랑이신 숭배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길이가 3장 모 창을 만들어 싸웠다. 보병. 그렇죠. 이것도 국가지가 한번 나오긴 했습니다. 호랑이신 숭배했다는 것까지. 디테일은 1회독 때는 하지 마세요. 2, 3회독일 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사만하면 이제 끝납니다. 사만 들어가죠. 사만. 경기, 충청, 전라도 54개국, 변안 12개국, 진안 12개국. 와우 마이 갓. 엄청 많네요. 그렇죠? 연맹국가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재정분리사회. 다 합치면 78개국이나 돼요. 재정분리사회입니다. 여러분 재정분리사회. 군장. 그렇죠. 군장이나 청군 있었다고 합니다. 재정분리. 여기 적을게요. 군장. 여기 적어주세요. 청군. 군장은 이 사람은 정치고요. 청군은요 제사장. 분리된 겁니다. 종교하고 정치하고 분리된 거예요. 그 다음 마한변한 진안이 있었는데 목지국왕이 이제 목지국 신지가요 거의 주도했다고 합니다. 대군장이 신지고요. 그 다음 견지 불의 읍차 신건지 부차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변홍사 발달됐고요. 변홍사 발달되니까 당연히 저수지도. 그렇죠. 그래서 김제, 벽굴제, 밀양, 수산제, 제천 의림지, 그 다음 성주 공검지 같은 이런 호수들이 있습니다. 저수지죠. 저수지가 있고요. 그 다음 철. 철 이거 변환입니다. 철은 무조건 변환. 철은 무조건 변환. 그 다음 비단옥 같은 것도 만들었다. 그 우리나라 전통이 뭐 두레. 그렇죠. 두레. 요쪽 잘 나와요. 요쪽이 잘 나와요. 두레. 공동노동. 재정분리사였다. 아까 했고요. 그 다음 반움집. 토실. 토실은 땅을 파고 살았대요. 땅을 파고. 이게 중국 기록이 어떻게 됐냐면 한반도에 사람이 사는데 밤이 되면 땅을 팔고 들어가 살고 머리는 편두라고 해가지고 머리를 애가 태어나면 머리를 앞머리를 앞머리입니다. 뒷머리가 아니야. 앞머리를 납작하게 만든대요. 그리고 몸에 문신하고 그 몸을 뚫고 다닌대. 말이 되냐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학자들이 중국 새끼들 뻥 까네 한 거야. 뻥 까지 마 이런 건데 발견이 된 거야. 뭐가 발견됐냐면 편두된 유골이 발견된 거예요. 그 다음 토신도 발견된 거예요. 땅으로 들어간다는 게. 중국 기록은 게 거짓이 아니야. 와. 아. 근데 뭐가 지금 발견되지 않았냐. 문신 말고 그 다음 그 뭐냐. 몸을 뚫었다. 이런 몸 뚫으면 어떻게 해요. 죽지. 몸 뚫으면 죽죠. 그쵸. 어떻게 삽니까. 근데 내가 생각했던 피어싱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전통적으로 피어싱을 했거든요. 남자들은 이거 귀걸이도 하고 그랬거든요. 피어싱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토실이 있었다. 죽음요. 이거 은근히 잘 나옵니다. 토실하고 죽음요. 밑줄 한번 쳐주세요. 그 다음 편두. 머리 이거 납작한 거. 이거 또 한번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문신이 있었다는 거. 뭐, 그 다음 지신받기. 뭐, 이렇게 신받는 거.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 가문. 놀기 좋아했다는 거. 뭐, 우리나라 전통이죠. 뭐. 그 다음 5월수린나 10월 계절제도 있었다는 거. 5월수린나와 뭐, 10월 계절제. 이거 지금의 단오. 그쵸? 10월은. 여러분 이건 단오고 이건 추석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재정분리사회였다는 거 요거 중요해요. 여러분 재정분리사회 요거는 나옵니다. 재정분리사회 청군 그리고 군장 이렇게 있었다. 청군은 이제 제사장인데 이들은 소도를 관할했다. 소도는 특수구역이라 들어가도 못 잡습니다. 뭐하고 비교할까요? 명동성당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동성당 군사정권 때 명동성당은 관사는 못 잡았잖아요. 비슷한 거고 소떼. 이 소떼 있다는 건 청군이 지배하는 소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가 이렇게 생겼죠? 이거 메신저. 새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메신저 역할. 새가 하늘과 연결돼 있다. 그걸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 깃털과 함께 매장했다. 그리고 여러분 덩이, 새, 철을 화폐로 사용하기도 했다. 그리고 여기 소, 말, 순장 있죠? 이거 시험에 나왔습니다.
사람 순장은 부여, 소말 순장은 사만으로 하세요. 그리고 대규모 철 생산하고 청기 제작했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봐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봤는데 그렇게 사만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사만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고 어디가 많이 나오냐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여, 고구려 비교하는 거 잘 나오고요. 그 다음 옥저, 동해 잘 나옵니다. 비교하는 거. 이거 잘 나오니까 요거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렇게 제가 암기 팁을 적어놨죠. 총정리해놨습니다. 보시면 부여, 네 마리 순한 말입니다. 부여, 네 마리 순한 말. 네 마리 순한 말이야. 부여는. 사출도 순장말. 이거는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암기하면 안 돼요. 더 추가해야 돼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 핵심이니까 이거 잡고요. 그 다음 어떻게 돼? 한 2, 3회 독할 때 이제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네 마리 순한 말. 그 다음 고추구셔. 고추가 구경 서옥제. 그쵸. 그 다음 후장 맥궁이 있는데 이건 뭐 암기 안 해도 됩니다. 고추구서만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이거 고추 바사삭 치킨 먹고 만들었어요. 고추바사삭 치킨 먹고 만들어. 고추바사삭, 맛있네. 고추바사삭, 고추가? 부경? 서옥제?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합격생이요. 이거 선물해줬어요. 카톡으로 왔습니다. 고맙다고. 그래서 고추바사삭 치킨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다음, 민매제 골장제, 민골. 그 다음, 동해. 동해, 책화, 방직, 당군, 과마, 반어피, 단과반이죠. 동족 책방, 단과방, 호랑이 했는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하면 책직, 책 쪽으로 여러분이 남겨도 돼요. 책 쪽. 그 다음 사마는 신건지 부차먹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제천행사는요. 동무랑 같이 고동을 잡아 부영아파트로 12월에 간다. 이렇게 하세요. 동무, 동해, 무천, 고동, 고구려, 동맹, 그 다음 부영, 부여, 연고, 그 다음 12월.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여기 마지막으로 총정리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부여, 고구려, 비교. 그리고 옥저, 동해, 비교입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우선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부고, 옥동, 그리고 사만.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입니다. 부여, 네 마리 순한 말. 네 마리 순한 말. 그 다음, 고추 부셔. 여러분, 고추 부셔지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민골. 민골이야. 말이 있어. 네 마리 순한 말이 있는데 고추가 부서졌어. 얼마나 아프겠어. 민골. 골이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책찍으로, 이거 좀 말이 그러나? 책찍으로 존나게 때렸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애 보고 신건지 부쳐줬어요. 김치 부쳐줬어요. 부쳐줬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들어갈게요. 사출도, 순장, 말, 고추가, 부경, 서옥제, 민면이제, 골장제, 책화, 조계원, 신지, 견지, 불에, 읍차. 부차거든요. 오케이.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여기다가 제천행사 들어가면요. 동무랑 같이 동해, 무천, 고동을 잡아. 그쵸. 동무, 무천, 고구려, 동맹. 동무랑 같이 고동을 잡아 부영 아파트로 12월에 간대요. 그쵸. 부여 연고 12월. 이렇게, 나머지 10월. 이렇게 하시면 여기 끝납니다. 끝나요. 쉽죠? 아까 우리 고조선 했던 거는 역사하고 그 다음 8조법 잘 나온다 했습니다. 역사 연부준만 예서부사 8조법 50만전 그리고 여기는 네 마리 순한 말 고추부서 민골 책쪽 신건지 부차 이렇게 암기팁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비교 됐습니까? How 좋아요 여러분 됐습니다. 좀 1시간 넘게 했는데 중요한 건 다 한 것 같습니다. 이거 반복하시면서 보시고 꼭 OX하고 그 다음 제 거 필기노트 음성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정말 중요한 거 합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고대국가예요. 고대국가. 이거 지금 엄청 빠르게 하고 있어요. 서울 기본 수업에서는 요것만 1시간 그렇죠. 고조선 1시간. 그래서 지금 4시간 할 거랑 2시간에 이제 끝내버렸으니까 여러분 고대 정치 일은요. 서울에 제가 노량진에서 많이 할 때는 3시간까지 할 때도 있고 조금 할 때는 2시간 하는데 아마 1시간 넘을 것 같습니다. 1시간 넘을 것 같아요. 보통 3시간짜리인데
마음 단단히 먹고 수업 들으시기 바랍니다. 양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제 아들 있는데 제 아들 목소리도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